Hi. Hello. 왜 안 되지? 헬로 하이 안녕 안녕 오늘은 지각 안 했네 晚上好 bonjour how are you guys 안녕 yes I ate hi Hola, how are you guys? 잘 지냈나요? 화질? 이제 좀 괜찮지? 아니, 필터 때문인가? 이 필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뭘 해야 되지? 요거. 이거를 화면을 그러면 좀 어둡게. 이렇게 하면 되죠? 头发好长，是的，我马上要剪头发，所以， 여러분 좀 어떻게 지냈나요? 이거 너무 어둡나 이거는? 이렇게. 오케이. How are you guys? 개소리 좀 줄이고. 화질 구리다고? 미안해. 지금 괜찮지 않나? 뭘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머리가 되게 길다. 지금 보니까. 근데 조만간 곧 자를 거여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좀 괜찮지. 오케이. I'm not fine. Why? 내일 대학 원서 넣는다고? 어느 대학 갈 거야? 대학교. 저. 안녕. 染头发，不知道，黄色，我不知道。I'm doing good. 저도 뭐 TMI 하나 얘기하자면. 저도 요즘 이제 복학해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다닌다라고 하기보다는 비대면이긴 한데 이제 학교 복학을 했어요. This day I start. 아니라 university. 안녕. 손편지? 허허. 요즘 그래서 학교 계속 온라인으로 수업 듣고 있어요. 생일이 추석 전이니까 택배 잘 도착 할 거야. 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Go 맞아요. Go start. Going to. Start going to university. Yes. Thank you, Spencer. Don't stress too much. I'm already too much.
노래방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뭔가요? 맞아요, 대학생입니다 저. 와, 온라인 수업. This day I online class, 그 university. 하, 정말 이게 어쨌든 저희 스케줄도 있고 그러니까 병행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Which university? You know, 단국대학교? Yes. 오빠 나 오늘 입덕했어. 어, 진짜요? 와, 환영합니다. 잘 들어왔어요. 뭐 공부하냐고? 전공이 이제 저는 그 뭐냐 그 음악.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뉴뮤직과라고 하는데 그 뭐라고 하지? 생활음악과라고 하나? 음악 이제 작곡 전공. MT 같은 거 사실 이 나이에 MT는 딱히 기대는 안 되죠. 그건 뭐 막 20살 초반 때는 막 가면 뭔가 친구들 만나고 뭐 막 재밌게 이렇게 친구 새로운 친구 사귀고 재밌겠다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전 어쨌든 초반에 못 다녔으니까 그땐 좀 막 궁금했지. MT나 막 이런 무슨 느낌일까? 재밌겠지 이랬는데 지금 뭐 예, yeah, music. I study music. Wow, it's so hard. 마지막 학원 간다고요? 지금? 오, 힘들겠다 학원. 무슨 학원 가요? 그래서 막 이제 초반 이제 거의 뭐 중반이지? 이제 내년이면 뭐 반50인데 뭐 뭐 내가 생각한 건 막 20살부터 22살까지 막 이런 걸 생각했는데 Yeah, I study music. It's very hard. 아...Korea weather? It's good. It's not really hot. Pretty good. Yeah. What music study? 아니, 화성학을 영어로 뭐라 하지? 오케이, 그럼 제 과제를 한번 보여줄게요. 과제. 과제를 또 영어로 뭐라 하지? 신중민이 벌써 내년에 반50이라니. 맞아요. 그렇습니다. 내년이면 25살이에요. 치수월라. 怎么了? 영어학원? 어허. 영어도 참. 일단 뭐 과제가 작은 별이에요. 작은 별. 반짝 반짝 작은 별. 이거를 화성학 이제
그 어떤 굉장히 복잡한 코드 가지고 막 하는 건데, 원래 같으면은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이렇게 가는 거를 이제 화성악으로 바꿔서 잘 코드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하느라 진짜 죽을 뻔했어요, 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정말. 이거 잘 따라갈 수 있으려나, 막, 그런 고민도 하면서 한 주를 보냈어요. 오빠 나 꿈이 아이돌인데 노래 연습했는데 목소리가 거의 안 나와. 목이 아파. 아, 그런가요? 그럴 때, 근데 저도 보컬이 아니라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목이 아프면 최대한 연습을 짧고 쉬고, 짧게 하고 쉬고, 짧게 하고 쉬고, 물 많이 마시고. 일단 목에 무리가 가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아, 이거 작은 별 하나 만드는데 진짜 죽을 뻔했어. It's very hard.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션종민이 하이. 랜더워마. 아, 제대이다. 어찌다니. 많은 분들은 직장보다 학교생활을 더 좋아하는데 난돈 버는 게 너무 좋아. 그치, 돈 버는 게 좋지. 나도 사실 뭐 학교 생활 이게 조금 힘들어. 처음 해보는 거고 또 해야 될거막 이것저것 막 있으니까. 진짜 이번에 화성학 하고 그리고 그 뭐지? 그 저번 저아 이번 주지 엊그제 또 수업에서 저 혼자만 발표했어요. 나 거의 뭐 아싸야. 저번에 엊그제 또 수업에 혼자서 발표해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너무 이번 주는 참 힘들게. 무슨 과 가고 싶어? 오늘의 TMI. 저는 복학했어요. 지금 2주차 수업을 듣고 있는데. 我给你写信了，兄弟们。 在直播上。 微博인가? 微博. 아, 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안녕. 수업 열심히 해요. 그래서 So I'm studying. It's very hard. A little bit stress. So I flex something.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막 과제하고 막 스트레스를 좀 받아서 플렉스 해버렸어요. 조던에다. 어제 너무, 아, 구매. 플렉스 해버렸어. 육아교육? 근데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육아교육. 그리고 잘 공부하면. What time is it, Korea? Now, 9:50. 어게니 쇼우셰신 어쇼 야이 능 칸동 중국말 아능 칸동 没问题 What do you do when you are stressed? Yesterday I flexed Jordan. 맞아 진짜 Yesterday I'm really I make 그 뭐지? Little star make core is very hard, so very stress. So I flex Jordan. 그리고 또 그거 하나만 넣었어? 예, flex Jordan. Flex. 사실 막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어쨌든 조던을 살려고 모으고 있었는데 그걸 좀 빨리 실행한 거지. 아이플렉스 짐레드 조던 미드 짐 레드 돈 잃어버렸다고? 여기 스카레 예 If you guys when you guys stress you guys flex too 아, 옛날에 나도 진짜 막 대학 가려고 어디다 넣었지? 성균관대 넣고 한양대 넣고 넣으려 했고 살짝 조금 좀 빡세게 해서 연대 고대에도 넣으려 했었고 홍대 꼭 가려고 했었는데 일단 뭐 회사 들어오고 나서 이제 음악 하고 싶어서 단국대 실용음악과로 갔죠. 진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원래 미술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다가 이제 음악으로 포트폴리오 그냥 됐고 안해 나 음악 할 거야 하면서 당국대로 가버렸어. What is my favorite color Jordan? Chicago. And this day, 그 Travis Scott shoes I want that. 홍대 랩동아리 뭐 만약에 미술 쪽으로 갔다면 그런 랩동아리 했을 것 같은데 뭐 지금은 실용음악과 잘 갔으니까 I will be flexing with Stamford. Wow, thank you. Thank you. Yeah, Chicago Jordan. What's my name? My name is Rhoda.
아, 돈 어떻게 잃어버렸어? 어, 나 단국대 실용음악과. 하, 근데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Can I flex you to my friend? Of course. Why not? My age 24. When you guys stress, just flex. kidding. Ah. 네, 후배 들어와. 단국대, 단국대 와. 단국대 야식 추천. 아, 나 요즘 야식 아, 뭘 먹지? 야식을 닭발 먹고 싶다. 닭발. 아, 아, 치맥도 안 한 지 오래돼서 치맥도 나쁘지 않은데. 또 뭐, 뭐 먹지? 어, 라면 어때? 나 어제 라면 먹고 체했어. 근데 너무 맛있게 끓여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어서 체했어. 근데 진짜 맛있더라. 밤에 라면이 최고인 것 같아. 아, 이제 어른이라서 치맥 가나. 야, 치맥 가야지. 치맥. I will flex. I saw Genius Brother in concert. Okay. I will prepare concert. My age 24. 예, yeah, concert. And I will wear Mike Jordan and concert. 현금을 갖고 있었다 잃어버린 거야? 알쓸해서 반에 반캔 먹고 죽는다고? 오호호. 근데 나도 막 많이 먹으면 맥주 두 캔? 나도 알쓰여서 많이 안 먹어. 예, 콘서트! Let's get it. I want to do concert. 아, 그리고 tomorrow I will shot vaccine. 이제 내일 저는 백신 맞으러 가요. 안녕, 처음 들어와봐. 안녕하세요. 저는 로다입니다. 두캔. 아, 근데 나도 진짜 잘 못 먹어. What concert? I just in the future. 你喜欢的颜色是什么? 我喜欢红色. 소주는 뭐 절대 못 먹고. 아, 근데 진짜 슬프겠다. 돈 잃어버리면 나 진짜 화났을 것 같아. 내 돈 잃어버리면. 아, 2차까지 다 맞았어? 어, 평소에 안 쓰는 쪽. 오케이. 아, 근데 나 양쪽 다 쓰는데 큰일 났네. 오케이, 정했어. 왼쪽. 왼쪽 팔 안녕. 왼쪽에다 맞아야겠다. 로다, let's do mini concert.
오케이. 看得见我吗? 是的. Are you still drawing? This day, no. This day, I do my, university homework. Oh. 요즘 보는 드라마. 저 최근에, DP! DP 봤어요. DP 재밌더라고. 예스! 아니 방금 카톡으로 뭐 메시지 하나 떴거든요? 이제 조던 배송이 이제 곧 시작된다고. Before the KakaoTalk message to say we will send your Jordan. Yes. 와, 되게 설렌다. 이런 기분이구나. 맞아, 기분 안 좋을 땐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거 하나쯤 이렇게 사서 이렇게 이런 설렘을 느끼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샀냐고요? 저는 이번에 일단 짐 레드 미드로 샀어요. 원래 하이 사고 싶었는데 일단 미드로 한번 해보고 차차 넓혀갈 계획입니다. 반응? 왜냐면 또 이번에 제가 커스텀한 신발 있잖아요. 주말에 한번 이제 아니 내일? 백신 맞으러 가면서 신고 가려는데 내일 비 온다네. 그래서 tomorrow I won't wear my custom shoes and go shot vaccine but Korea tomorrow will rainy. 맞아, 미도도 이쁘죠. 스우파 본방사수. 아 보고 있지. 그럼 오빠는 작곡 배우는 거예요? 그치? 작곡 배우지. 막 되게 복잡해. 무슨 뭐 아이오니안, 뭐 도리안, 프리지안 막. How does it feel to be in school? It's very fun. Cause I'm first time. Go. School. Ah, slogan. 아, 여기다가 빼놨어. 왜냐면 이거 대학 온라인 수업 하는데 뒤에 있으면 너무 그렇잖아. 그래서 잠깐 여기다 빼놨어. 아 근데 이미 몇 수업은 알았어. 내가 가수인 걸. 그냥 할 수 없이 내가 밝혔거든. 밝힐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밝혔어. 아, 저 가수입니다. 병행 중에 수업을 듣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자기 진로에 대해 얘기를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해? 나 직업 있는데 그 설명을 해야지. 교수님한테 거짓말 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얘기했지. 제 직업은 가수입니다. 그래서 예명이 뭐예요? 중민학생. 아 예명이요? 로다입니다. 그럼 팀 같은 거 있어요? 네, 몬트라고. 그러니까 아 그러면 저 이 수업에서 아 몬트 로다 이렇게 홍보해 주세요.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 너무 창피했어. 여기서 수업 듣냐고요? 그쵸. 뭐 집에서 아침에 집에서 듣다가 점심 때 시간 나면은 빨리 사무실 와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여기서 이제 수업 듣죠. 하우 매니 온라인 클래스 아 유 테이킹? Mo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그 뭐냐, 수업이 하나, 둘, 셋. 총 8 클래스. 진짜 너무 너무 창피했어.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갑자기 수업 딱 이제 줌으로 수업하잖아요. 딱 들어가는데 이 딱 뜨는 거야. 아우 큰일 났다 이거 빨리 옮겨야 돼. 그래서 왜냐면 이 봐봐 이거 딱 이렇게 로다 이렇게 돼 있고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자기애가 강한 그런 정말 그 사람들도 막 아이돌 그런 거 이해하면은 아 팬이 좋나 보다 하는데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냐고 자기애가 강한 한 학생이구나 이렇게 어 이거 잠깐만요 여기다 붙여놔야겠지 아유 참 그니까 자기의 만렙이라고 저거 수업 딱 줌 들어가는데 저 이러면은 이 학생 뭐지? 게다가 거기 나이가 내가 제일 많은데 그니까 We talk about that banner When I watch 그 Zoom online class and they see that 아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자기 취향 컨셉을 아 근데 너무 생각만 해도 너무 창피할 것 같아 And some class, they know I'm an artist, but some class, they don't know I'm an artist. But the banner, oh, 이 사람은 뭐지? 안녕. 아, 그래서 그 첫째 주 이제 수업 들을 때는 이거를 그래도 잠깐 빼놨거든요. 이렇게 빼놨다가 이제 수요일날 수업이 끝나니까 목요일날 이제 라이브 때문에 다시 이렇게 붙여놓고 하는데 아 저번주 이번주인가 걸릴 뻔했어 창피당할 뻔했어 Where did you get these banners? Fan gift Nice 하, 정말 아 이렇게 또 영어 이렇게 번역해서 올려주는 센스 네, 떳떳하게 그래 뭐 나 아티스트다 어쩔 건데 근데 막상 또 수업 딱 진행하면 이거 바로 였다 옮겨버리고 How's your studies going? Ah, it's very hard. 그 막 또 그 현대인의 정신건강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와, 저 이번 주 너무 창피했어. 아까 내가 정말 열심히 자소서를 썼어.
써가지고 막 한 다음에 이제 제출을 해버렸어. 근데 수업에 그 제출 이제 시간 뭐 제한 같은 게 없어가지고 뭐지 하면서 일단 그냥 빨리 보내야겠다고 보내버렸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제출을 안 해도 되는 거였어. 근데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그걸 본 거지. 그래서 그게 처음에 그냥 듣고 있다가 이제 신중민 학생 여기 있나요? 그래서 예 있습니다. 중민 학생이 혼자 이렇게 자소서를 제출했더라고요.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애들 한 명도 안 해. 나 혼자 자소서 딱 내가지고. 근데 자소서를 너무 잘 썼다고 발표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막 저는 가수고 뭐 언제 데뷔했고 막 이런 거다써 있는데 너무 쪽팔렸어. My name is Rhoda. 아, 진짜. 그치. 왜냐면 그 자소서 안 내도 됐었는데, 내가 굳이 내가지고 뭔가 좀 가수인 거더 티내려고 낸 그런 느낌이었던 거지. 애들 한 명도 안 냈는데. 나 혼자 실수로 자소서를 냈는데 저는 가수이며 투어를 몇십국에 몇 개국 그막 돌다 오고 막 그런 내용 써 있고 그 발표 끝나고 애들 박수 치고 아주 창피해 죽을 뻔했어. 아. 맞아요. 교수님. 맞아요. 이제 교수님은 내가 누군지 알아버렸어. 아니, 왜냐면 그날 또 자꾸 나를 찾는 느낌이 들었거든. 신중민 학생, 처음에 막 신승민 학생? 그래서 내 이름 아니까 막 가만히 있었거든. 출석 체크하는데. 근데 보이는데 왜 대답을 안 하죠? 신승민 학생? 나중에 선생님 저 신중민입니다. 아 어쩐지 이러면서 아주 엄청난 한 주였어요. 진짜 와 너무 왜냐면 또 내가 3년 동안 휴학을 했었잖아. 그래서 그 교수님 어떤 교수님은 이제 3년 동안 휴학을 했네요. 18학부인데 복학이 처음이라고요? 예. 그뭐 했어요? 사실 가수입니다. 또 알려지고 거짓말 칠순 없으니까. Do you like kimchi? Of course. I love kimchi. What's my favorite subject in university? favorite. 아, I don't know. I don't have favorite. 아, 그리고 막, 그 시창청음이라고 있거든. 도도시시 막, 뭐, 파래 뭐 하는데 그거 막, 영상 찍어서 막 보내야 되고 아주 바보같이 찍어서 보내고 막 진짜 너무 창피했어 이번 주. 신중민 학생 sounds nice. It's when teacher say 그 뭐냐 professor say 신중민 학생 please don't say my name. 진짜 아 저 18학번
나 1학년이니까 몇 살이냐고요? 아주 24살이에요. 엄청난 한 주였어요. 진짜. 그래서 막 열심히 한이 노트도 있어. 이거 Remember Melissa? You give me that notebook? 막 이렇게 코드 적고 보이나요? 막 이렇게 아 이거 씨 이거 막 이렇게 진짜 죽을 뻔했어 진짜 맞아 그래서 월화수 수업 다 몰빵하고 목요일날 라이브 있으니까 라이브 하고 그리고 주말에 이제 또 회사 스케줄 해야 되니까 스케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맞아. 배구 수업 있는데 배구 수업 때 계속 졸아가지고 Do you get nervous when called to answer a question in class? Of course. Ah, it's very nervous. 신중민 학생. Oh, please don't say my name. 근데 이런 거 이왕 가는 거좀 열심히 해서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 I won't run away. Is it hard to be an idol? Yes. 아, 네, 아. 뭐, 재밌긴 재밌는데. 처음엔 진짜 많이 헤매가지고. 힘들었어. 너 진짜 한국인이야? 예, 저 진짜 한국인이에요. 아, I get nervous at work having to talk in meeting. 아, yes. 미팅 앤 인터뷰. Is it okay if Mint call you 중민? Of course. But when professor say, oh, 중민 학생? Ah, please. 'Cause she want my answer. My birthday is September 19. 아, 조별 과제? 아, 조별 과제는 아직 안 했어요. 안 하길 바랬고 조장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시켰으면 좋겠어. 그냥 주어진 일에 열심히만 할래. 학교 생활은. 예. Please don't call my name. 왜냐면 진짜. 수우파? 아 근데 다 너무 잘해가지고 못 고르겠어. 진짜 너무 멋있어.
오늘 BGM 약간 가을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이제 곧 가을이니까. 아, finally, summer is gone. Yes. 노래 추천. 노래, 나 요즘 무슨 노래 듣지? 요즘은, 아, 근데 그 뭐지? 최근에 또, 뭐야. 유튜브 보다가, 그 이제 리사 선배님께서 앨범을 그 노래를 또 낸다고 하셔서 기대가 되네요. 티저 한번 들어보니까 사운드가 아주 힙합 빵빵 사운드가 기대가 됩니다. 아, 예, last week, you guys won, 그 뭐지? 그, make song. So after, let's we make some music. We are birthday twins. Oh, really? The sons of like a diamond. Yes. 이끌어가 날 눈부셔 마치 다이몬드. My favorite food is chicken wings. 무슨 생일 선물 받고 싶냐고요? 저는 뭐 뭐든 감사하게 받죠. Hi, how are you? I'm good. How are you? 스파이시 or not? Spicy. I love spicy, but I can't eat spicy. Who is behind of you? Oh, really? Buffalo wings, yes. I'm good but sleepy. What time is it there? 무슨 사탕 좋아하냐고요? 아, 초파주스? 네, 사탕 잘안 먹긴 하는데. 뭐. 아, 좀 늦게 올수 있다고? 괜찮아. It's okay. 아, 라면 잘못 끓여? 그거 물만 진짜 잘 맞춰도 괜찮아.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니까. 한 두세 컵만 넣어도. 아, 근데 어떤 냄비냐에 따라 또 다르지. 최대한 적게 넣으면 돼. Did you have the correct answer? Imagine you did so smart. 아. No.
我期待你生日直播穿哦，衣服吗？어, 물 진짜 만약에 하나 끓이면은 이렇게 면 넣었을 때 면이 잠기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막 깊게 잠기면 진짜 많이 넣은 거고 살짝 면이 보여야 돼. 넣었을 때. 그래서 빨리 그거 막 저어야 돼. 그리고 면이 살짝 딱딱할 정도? 까지만 끓이다가 더 이상 끓이지 마. 그럼 얘가 천천히 이제 이렇게 식으면서 면이 막 지 혼자 스스로 익어. 그때 먹으면 맛있어. 근데 이제 끓일 때다 익혀버리면은 이제 갖고 오면은 이제 불어. 그래서 좀덜 익은 상태에서 갖고 와야 돼. 식탁으로 갖고 와야 돼. 그럼 이렇게 두면서 이게 점점 이제 익어. 그럼 그때 맛있게 먹는 거야. 그렇게 먹어서 어제 나 체했어. 맞아. 싱거운 거보다 차라리 짠게 낫죠. 짜면은 뭐 물이랑 같이 먹으면 돼. 먹다가, 아, 짜, 물 먹어. 그렇게 하면 돼. 맞아요. 꼬들꼬들하게. 맞아요. 그, 끓이면서 익혀버리면, 불어버려. You know English? A little bit. 오빠 시계 간지나. 후. 짠맛사랑 신중민. 근데 나보다 더 심한 친구가 한명더 있지. 범한이. 범한이 그냥, 자기는 간장을 마실 수 있대. 그 정도로 짠걸 좋아한대. 그래서 미쳤구나. 범한 really love, he love salty. And he said he can drink soy sauce. He's crazy. how many hours do you study? And when is the first? Exam, is 2 hours or 3 hours? And first exam, I don't know. 언제였지? Maybe soon. But I know last exam is December, maybe. 아, 쿡방. 아, 쿡방 재밌었지. 옛날에 가장 내 스스로가 재밌었다고 생각했던 그 쿡방은 그 중화요리 했을 때. 그때 재밌었는데. Yeah, drink soy sauce. Do you speak French? 울랄라, bonjour, bonjour, je t'aime beaucoup, merci beaucoup. My birthday? Yeah, my birthday soon. Whew. Do you like pizza? Yes, pepperoni. I love pepperoni. 살이 더 빠진 것 같다고요? 그런가? 요즘 많이 먹는데. 봉주. 아, 미국인들은 아무것도 없이 밥이랑 간장 믹스하고 먹어요. 어, 비슷하네. 한국도 간장 계란밥. 그, 계란에다 해가지고, 간장 이렇게 넣고, 이렇게.
뭐야 이거. 하하. 기분이 너무 좋은걸? 기분이 너무 좋다. I'm so happy. We can help you study. Oh yes. And I have English class. But our FM staff or Boman, they can speak English. So 아주 나이스 합니다. 맞아요. 계란 있으니까 뭐 나쁘지 않지. 근데 계란도 없이 그냥 간장에다 먹으면 좀. 하... I'm going with exam now, so sad. Oh. 아, 시험. 나도 시험을 보는 날이 언젠간 오겠지. 언젠간 그런 날이 오겠지. 아. 어? Does Boman really sing Disney songs to everyone? Oh, really? I don't know. 아, 요즘 또 피아노 계속 안 치게 되네. 아주 나이스합니다. 아, I have to do online school, sad. Next week, me too. 큰일 났군!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라스트 라이브 후세이 원 그 뭐지? 그 레가 뮤직 Is it is Christine you said? The Lega music. Ah, 큰일 났어. 뭐가 났어요 저. 예스. 자, 그다음에 이걸로 가자. 여보. 레가 뮤직 어딨어? 자, 어딨는가 어딨는가. 오케이. 레가 랩. 여기다가 어디 아하 아하
예스 예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근데 갑자기 갑자기 음악을 만들어 버리네. How old are you? I'm 24. 오우씨. This is 레가 뮤직. 쿵빡 쿵빡. 퍼커션 어디 있어? 퍼커션. 맞아요, 남미 스타일. 이걸로 가자. 하! 요즘 또 막 음악 수업을. 동생이 전화 왔네요. Is this a composing class? Yes! 에브리바디 댄스! 레가톤 하면은 브라스가 빠질 수 없죠. 어, 뭐야. 다크하게, 다크하게 한번 가봅시다. 에이 마이너. 예. 자, 레가 뮤직이었어요. 또 뭐 갈까? 또 뭐 있지? 힙합? 뭐야? 왜 이래? 허허. 예, 컴포징. 잠깐만, 1, 1, 2. 이것도 다 법칙이 있어서. 1, 2, 3, 4. 두 개. 자! 대망의 808. 이게 또 힙합 좋아하는 민트 많잖아요. 하하! 좋아, 이 제이토반 스타일의 808. 가자! 아, 이 808이 너무 커. 아예 안 해! 오케이.
Yes. 좋아 뭐 아무튼 여러분 이제 날씨가 점점 시원해지고 있어요. 시원해 시원해. 작곡 그쵸 재밌을 때도 있고 너무 재미없을 때도 있어요. 맞아요. 마무리 할 시간이 왔어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뭐 아무튼 여러분도 이번 주 주말 잘 보내고. 어 뭐야? 저는 아마 또 과제하면서 이번 주 주말을 다 보낼 것 같아요. 아무튼 뭐 thank you guys watch my free life. 다음에 또 만나요. 아 그리고 you know the bad custom it will 뭐라고 해야 되지? 곧 갈 거예요. 네, 아주 멋있게 커스텀을 했어요. Look for it. Look for to it. Yes. 그러면 여러분 모두 파이팅.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만나요. 또 다음 주에 그 또 수업을 하면서 어떤 일이 또 생길지 모르거든요. 또 그러면은 알려줄게요. 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있었는지 항상 새롭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났어.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여러분 안녕. 좋은 주말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 뿅.